안녕하십니까? 월정사 선덕 원행 스님이라 합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경자년 9월 보름 사십오시다. 국민과 불자 여러분들과 오늘 공부할 주제는 불교의 핵심이면서 중요한 참선,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의 목적과 선의 방법, 선의 종류 등을 같이 고찰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오대사는 지금 단풍이 거의 에, 끝나가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 축전도 거의 끝났으며 단풍 계절들과 더불어 오대산에는 많은 국민과 신도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10월 상달이 경자년 10월 달은 많은 관광객과 신도들이 오대산 정멸보궁과 상원사 월정사 등을 참배하면서, 어 그러, 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백신이 발견되지 못하고, 거리두기와 여러가지 사회적인 그런 제약 속에서 10월 상달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바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불교에는 교와 선이 있고 선과 교가 있는데 불교의 핵심은 선, 참선이라고 하는데 선이라는 부처님의 마음이며 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선이 됐건 묵조선이 됐건 참선이 모든 것이 중심인 것이며 부처님의 가, 다를 가르치는 그러한 손가락보다는 교보다는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이심전심으로, 어, 알아야 되며 그것을 체득하여 증득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의, 참선의 목적인 것입니다. 참선은 정과해를 등지라고 하고 사유수라고 하여 닦는다 생각하자 딱 오히려 유자 닦을다 닦는다는 그러한 뜻이고 또 정렬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한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고요히 사유하고 사유수하고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불교의 요체인 것이며 불교의 핵심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분류하면 네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마음에는 육단심이 있고, 열려심이 있고, 집기심이 있고, 견실심이 있습니다. 육단심은 고기 육자,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에서 우려나는 마음이고, 열려심은 보고 듣는 데서 분별해내는 마음이고, 집기심은 모일 집자. 소위 우리 몸 가운데는 제 1식에서 6식까지 7식, 8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상을 내는 깊은 속마음이고, 견신, 견실심이라는 것은 구들견자. 본성으로서 부처님의 마음짜리인 견실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단심과 열려심, 지기심 견실심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부처님의 마음에 마음자리를 깨치고 나면은 죽고 사는 생사가 없고 일체 경계와 일체 모든 부분에서 대해탈인이 되며 진리의 지혜와 덕사을 갖춘 큰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뿐만 아니라 생사해탈, 대해탈의 도인이 되겠습니다. 근원적인 우주만유의 근원적인 실상 진리를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지도하고 국민을 계도하고, 어, 불자들을 계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체성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에, 아는 것이며 깨우치는 것이며 증득하는 것이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며 쓰는 것입니다. 우주 만유의 주세적인 근원적인 실상 진리를 체계적으로 주세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해해탈 어떠한 부분에서도 당당하며. 어떠한 곳에 있어서도 국민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신심과 원력이 있는 것이며, 그러한 부처님의 30 이상 8 0종으를 갖추는 능력이 있으며,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증득해탈의 경계인 것이며, 부처님의 마음을, 마음의 뜻을 아는 것이며, 증득한 것이며, 그것을 체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인과 성인의 경계에 있어서는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으며 어떠한 사안이나 어떠한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는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체득하는 참선의 목적이며 참선의 뜻인 것입니다. 사유수라고 하고 정렬하고도 하면서. 그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1초 동안에 600명 600번 일찰라에 1초가 아닙니다. 일찰라에 16분의 1, 1이 일찰라인데 그 찰라소 안에 600명 600번을 죽었다 살았다 하는 생멸을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자리인 것이며 정신의 자리인 것이며 혼령 혼백의 자리인 것이며 우주 진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채택하고 듣는 이러한 경계이면 대면한 데 있어서 상대편의 눈썹 돌아가는 소리도 들을 것이며 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 진리의 근본적인 태초부터 모든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무의 도인으로서 우주 전체의 근원적인 실상의 자리를 체득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이할 것이 무엇이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선의 뜻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는 항상 괴로움 속에서도, 중생 속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우주인을 위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목과 그러한 청각과 시각과 모든 그런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32상 8 0종호를 갖춘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경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불교 조교종 한국불교에서는 동한거 하한거 1년에 3개월, 두 철씩 화두를 들고 결제를 하고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궁극의 목적은 참선의 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선이 됐건, 목조선이 됐든, 어떤 선 됐건, 참선 말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교도. 팔만 대장경에 대한 부처님 법문과 모든 그러한 경전도 근본적으로는 그 가르침은 달을 갇히는데 부처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손가락을 보면 안, 안 해야 된다. 가르침이라서는 그것까지갈수 있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선이기 때문에 한국 불교에서는 선을 중요한 것이며 선빵에 매체를 낳는가 그산 중에서 얼마나 수행을 했는가 그것이 법납으로 체계적으로 어 구성이 되며 그러한 방법으로 덕과 수행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 목적은 시정에 있거나 선빵에 있거나 산중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더라도 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참선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부처님 당시에 그런 선은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당시에 참선법은 어떻게 깨달아 들어갔는가 어느 날 부처님 당시에 한 외도가 찾아왔습니다 물기를 부처님께 말이 있는 세간법도 묻지 않고 말이 이룰 수 없는 것도 묻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도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잠잠이 있다가 끝까지 잠잠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 외도가 부처님을 절을 하고 일어나서 세존께서 대자 대비하시어 저의 미혹한 마음을 열어주시어 저로 하여금 도에 들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부처님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안한존자가 하도 이상해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외도가 돌아간 다음에 부처님이셔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외도는 무엇을 알아들었다고 하고 돌아가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그 외도에 대한, 부처님 법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루에 천리를 가는 준 만화가 있다. 말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말 가운데, 말 가운데, 뛰는 말 가운데 하루에 천리를 가는 말이니 얼마나 단단하고 건실합니까? 그런데 그 준마도 길을 디릴 때는 조랑말이 됐건 어떤 말이 됐 준마가 됐건 필마가 됐건 말의 성질은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며 달리는 것입니다. 타는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특한 사람이나 영특한 말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행을 하는 것이다. 무엇이냐 하면 은 말을 끌고 오면은 마부가 주인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준마는 올라타기만 하면은 달리는 그러한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달리지 않기 때문에 채찍을 들려고 손이 가면은 채찍을 잡으러 가면 달리는 말이 있고 세 번째 어리석은 말은 엉덩이가 피가 나도록 두드려 패야만이 달리는 말이 있다. 부처님 법은 그렇다. 원래 분별이 붙으면 외도라고 분별심이 그어져야 비로소 도에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러한 것을 딱 걸리면 되네. 참선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잘 달리든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외도 의 말을처럼 사람도 딱 대면을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처럼 참선과 사유수와 정렬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 하면서 외도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의 시작과 연언을 말씀하셨는데 외도에부터 세 번째는 선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선의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 근본 자성을 요달하여 죽고 사는 생사를 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죽고 사는 생명을 없애는 것이 첫째의 목적이며 생명이 없는 그 본성을 크게 희롱하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희롱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된다 필경 나라는 놈이 없는 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없고, 타가 없고, 나와 자타, 불의의 경계, 거기에 나가서 법의 경계까지도 없어지는, 그때 그만 생멸상이 들어 빠지게 된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참선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까지 올라가야만이 초대중정 방하남 스님처럼 명예와 지위 이러한 것에 구애되지 않고 중생들을 제도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참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법인데 부처님 법은 관법입니다 볼관자 관법입니다. 관법인데 관법은 정관이 있고 환관이 있고 적관이 있는데 공과가중간을 삼관이라고 하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고요히 관하는 것을 이것을 정관이라 그리고 환관은 밖의 경계를 보는 공부인데 보고 듣는 그 모두를 헛개비라고 헛것으로 보는 거예요. 헛개비 환자 모든 것이 우주 진리 만유가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런 경계다 적관이라는 것은 고요한 정관과 환관이 한 덩어리가 되어가는 이런 것이 적관이라. 중국 당나라 때 대스님이 당시라고, 당시에 참선에 대한 착실한 방법으로는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거예요. 무조건 멍청이처럼 앉아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화두를 들고 그에 뚫어보는 깨친 그런 도리가 있어야 된다. 화두를 들지 않고, 가나선 밖에 화두를 보지 않고 참사는 묵조선이라, 고리두로 들어가는 묵조선과 일맥 상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화두라는 것은 무엇이냐? 화두라는 것은 1700 공안이 있고, 이런 건데, 움직일 수 없는 법칙이, 법령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부처님 법은 계율이 있고, 종단에는 종원중법이 있듯이 공안적인 그러한 것이 무조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타파하는 그런 힘이 증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부처님 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모르니깐 삼서근이니라. 마삼근, 응? 어? 삼서, 서근이라. 이렇게 말. 이 말이 무슨 말씀? 이것을 타바래그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건시골이라. 말은 똥막대기니라. 팔만대장경을 다 뒤지고 온갖 경전과 사전과 이런 것을 참고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는 데에서는 사람들이 나쁜 지견과 분별심을 많으므로 악지악각이라고 그걸 깨뜨려 파해버려 화두를 공안을 깨치면 생산을 깨뜨리고 바로 큰 대도에 성취하는 길인 것이며 이것이 스님들의 근본적인 본분 종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하여 여러 가지 잘못된 부처님이 경, 아, 경계가 아닌 마음이 아닌 악지 악각을 분별심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화두를 들고 볼 일을 보거나 공양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화두에 들고 정진하다면은 삼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두에 대한 그런 공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경자는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한 해가 10월달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상달이. 저는 며칠 전에 청량이 역전에서, 롯데건설, 서울시 제정화구역 5년 동안의 공사인데, 거기서 많은 인부와 그런 공사들이 에 돌아가시고 힘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달 동안 가차이 독촉이 와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생명안전기원제를 봉행이 달라 그래서 지난 10월 14일 생명 안전 기원 법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 했습니다. 여기 동대문박 청량리는 무학대사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한양의 도읍지를 청하면서 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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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 이 청량이 답심이 전농동이 내가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보아온 그런 동네인데 네 개동이 들어서는데 어마어마한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 공사하는 임원들과 모든 분들에게 일일 약 800여 분의 인부들이 공사하고 를 있는데 생명이 위중한 것이다. 기중기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운영하는 데 있어. 그 기계와 자동차와 기중기나 그런 것들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안전을 생각하면서 운영하면은 사고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요지에 법문을 하고 생명기원제를 봉행을 해서 2023년 7월 1일까지 공사 안전 중공을 위해서 독경을 한바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단아 가족, 시청자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건, 공사하건, 건설하건, 생명, 삶에 대한 가치, 진정한 자기의 목적, 이것을 부처님 법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생활해 주시고, 참으로 이런 속에서 한반도는 코로나19의 무난한 대처와 그 다음에 백신이 발견되어서 편안한 국민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단아 가족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